자, 어느 학교 체육대회에서 학급 대항 멀리뛰기 시합을 하는데, 각 학급에서 이미 추출한 학생 4명의 멀리뛰기 기록에 대한 표준 평균 X 바가 상수 L보다 크면, 이라고 했죠. 이 학급에선 예선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급의 학생들의 멀리뛰기 기록이 평균 196.8, 평균 표준편차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자, 다시요. 4명의 멀리뛰기 기록에 대한 표준평균 X 바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급의 평균, 멀리뛰기 기록의 평균이 누구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 학급이 예선을 통과할 확률이 0.878770이래요. 그러면 L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했어요? 네. 결국에는 뭐죠? 만약에 이제 황유변수 X를 멀리뛰기에 대한 걸로 따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원래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학급 학생들의 멀리뛰기 기록의 평균인 거니까 이건 모집단이죠. 맞아요? 걔가 X가 정규분포 196.8 하고 10의 제곱을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몇 명을 뽑을 거냐면 4명을 뽑을 거예요. 이미 추출로 4명을 뽑잖아요. 그래서 X바를 계산할 거예요. 그럼 얘는 정규분포 196.8에 저게 나눠지니까 2분의 5의 제곱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아니지. 10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지. 미안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L 이상, 얘가 L 이상보다 크면 예선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예선 통과할 확률이 얼마예요? X바가 뭐예요? 얼마? L 이상일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0.8770이라는 얘기죠. 거꾸로 푸는 문제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요게 바꿔야 되니까 요거를 P에 Z로 바꾸고 L이니까 얼마인지 몰라요. 5분의 L 빼기 196.8 요게 0.8770이죠. 근데 이거보다 클 확률이 0.8770이면 거기 표를 보면요. 0.8770이 나오려면 얘가 이거죠. 0.5 더하기 0.3770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고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이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럼 L은 196보다는 작아야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가 얼마여야 되냐라고 하면 0.377이니까 1.16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5분의 L 빼기 196.8이 마이너스 1.16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이 마이너스 되니까. 그래서 L은 196.8 빼기 5.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191.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전체고 뭐가 표준 평균인지에 대한 걸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0번 보자.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모집단이 m의 2의 제곱을 따르는 데서 그거야 먼저 거 수트 풀었어? 확통? 못 갖고 왔다고? 뭐 이렇게 당당해? 오케이 이따 줄게. 자. 모집단이 요거를 따를 때 이미 추출하는 크기가 7, n이 7이에요. 요거를 표본의 크기가 10인 표본을, 그러니까
7개 뽑은 애가 X에 A파, 그 다음에 10개 뽑은 애가 X파에 B, 이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요거의 분포를 이용하여 추정된 모평균 M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이, 여기는 신뢰 구간이 A부터 B, 이렇게. 여기는 신뢰 구간이 C부터 D,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신뢰도는 같지.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 문제잖아. 신뢰도는 같아요. 뭘로? 95%로 일정 하단 말이야. 이렇게. 신뢰도는 95%로 일정할 거야. 그런데 얘가 더 작고 여기다 커요. 이렇게 N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지. 기억. VA 바의 분산이 VB 바의 분산보다 커요? 라고 물었어. 어떻게 생각해? 표본이 커지면 아니 밑에 이거 구간 필요 없고 표본이 커지면 분산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구간을 봐봐. 구간이 되잖아. 분산이 어떻게 돼? 표본이 커지면. 아니 그냥 이것만 생각해도 돼. 여기 XA의 반은 저기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n분의, 여기가 m이고, 7분의 4야.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땡땡. 그 다음에, xb의 바가 n의 m의 10분의 4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지?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죠. 니은에 뭐라 그랬냐면, p의 x바 a에서 m 플러스 2를 작을 확률이 p의, 이것도 분산과 관련된 얘기야. xb하고 m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그래프의 개형만 잘 이해하면 누가 더 크다라는 게 나오거든? 아니면 z로 가는 거지. 얘 뭐야? 여기 써 있잖아. 여기는 p의 z가 7분의 4에서 2. 이렇게 될 거고. 맞지? 이렇게. 얘는 P의 Z가, 뭐야? 10분의 4에서 2가 되겠지. 뭐가 더 커? 요게 4분의 14. 2분의 7. 여기가 2분의 7이야. 이렇게. 여기는 5인가요? 5죠. 그럼 당연히. 얘도 크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저건 뭐 그냥 그려보셔도 되고 직접 구워보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일 났네. 2분의 7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루트 써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루트 7분의 1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는 루트 7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는 루트 5분의 2, 아니, 루트 10분의 2. 이렇게 해서 루트 10으로 가야지. 자, 디귿 보죠? 디귿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간이 더 넓냐, 좁냐, 라고 물었어. D 빼기 C, 왕, B 마이너스 A. 이렇게. 맞아요? 자, 신뢰 구간이 높을 때, n이 더 작아야 구간이 더 넓다 그랬죠. 왜요? 밑에 루트에 들어가니까. 그럼 맞죠? 신뢰 구간이 더 넓다. 그래서 신뢰 구간을 같은 높이에서 하려면, 뭐야? 인원수를 더 많이 뽑아야지만 더 좁게 쓸 수 있다. 근데 선생님 설명했어요. 이거 틀리면 안 돼. 50번이랑 51번 같은 경우는 아니 직접 그려봐. N을 넣고 숫자 넣어서 비교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자, 54번 볼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M, 모평균 편차가 2분의 1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제품의 무게 얘를 X라고 하면 우주단이죠. 얘가 M의 2분의 1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서 25개를 이미 추출했어요. 그래도 신뢰도 95%를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이 A부터 B래요. A부터 B일 때 이렇게 될 때라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C를 A, B로 나타낸 것은 입니다. 해볼까? 아니 이거는 신뢰 구간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신뢰 구간. 자, 95%예요. X바를 구했겠죠. 근데 거기서 신뢰 구간이 요걸 M에. 그럼 얘 어떻게 구해? M은 X바 빼기 95%는 얼마야? 1.96. 1.96에 루트 5분의 2니까 요게 10분의 1 이렇게 되죠. 여기는 그럼 이렇게 되겠지. X바 더하기 1.96에 10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얘가 A고 얘가 B거든? 맞지? 근데 지금 걔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 구해달라고 했어. Z의 절대값이 10분의 4거나 같을 때의 0.95에 이게 95% 구간이잖아. 그럼 C가 뭐여야 돼? 얘가 뭐여야 돼? 얘가 1.96이어야 돼. 그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저번에 설명해줄 때 이게 95%가 된다. 여기가 0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75가 돼야 되는 거면 여기가 1.96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근데 얘에서 얘를 빼. 그럼 B-A를 하면 어떻게 돼? B-A를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써야지. 1.96에 여기다 여기서 하니까 5분의 2가 되지. 이렇게. 5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두 개니까. 요걸 구한다며. 그럼 여기다 5 하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다 없이. 이런 식으로. 될까요? 이런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 1.96을 모르더라도 저게 C다라는 것만 알면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할 줄 알잖아. 56번 보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물어봐 주세요. 56번.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1개월 자율학습 이용 시간이 평균의 표준편차 5인 정규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1개월의 자율학습지 이용 시간이요. 25명을 이미 추출해서 1개월의 자율학습지 이용 시간을 조사한 표본 평균이 X1바일 때, 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 95% 구간이 이렇게 된대요. 자, 전체 시간을 X라고 하면 얘가 정규분포 M의 5의 제곱의 시간을 따르고요. 근데 여기서 25명을 끄집어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X1바를 구했는데 그 구간이 X1바 빼기 자 N이 요거니까 95%면 밑에 써있죠? 1.96이라고 95%면 여기가 이제 1.96하고 요거니까 5분의 5면 1이죠.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맞아요? 여기 M 여기 X1바 더하기 1.96에 5분의 5니까 여기 1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근데 얘를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 얘가 80-A고 얘가 80+A로 써놨어. 이렇게. 그럼 끝났죠? 아, X1바가 80이구나. A가 1.96이구나라는 건지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 고등학교에서 이번에는 N명을 이미 추출해서 이용시간을 조사해서 X2, 이번에는 N명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평균이 X2바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5평균에 여기도 90% 신뢰구간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116분의 15의 X1바 빼기 7분의 5A 이렇게 되고 여기가 M 그 다음에 16분의 15의 X1바 더하기 7분의 5A가 된 거죠.
이건 무슨 얘기야, 결국엔? 이렇게 썼단 얘기죠. 여기가 5잖아요. 그죠? 여기는 우리가 80이니까, 요게 X2죠. X2 빼기. 1.96에. 여기가 이제 n명이면, 루트 n 분의 5를 계산한 걸 거고, 이렇게. 맞아요? 여기가 m일 거고, 여기도 x2 바 더하기 100, 1.96에 루트 n분의 5가 되는 거죠. 얘가 얘랑 같잖아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가 얘랑 같을 거고, 이렇게. 돼요? 여기 80이니까, 80을 곱하면 얘가 75가 되겠죠? 그 여기가 A고 요거니까 N이 49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만 답이 떨어질 테니까요. 그럼 다 구했네요. N이 89, 요거 둘이 더하면 답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진 걸 가지고서 문제 형식만 잘 이해해도 어느 정도는 다 풀려요. 자, 59번으로 갈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길이는 모표준 편차가 1.96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제품의 길이 이거를 X라고 두면 얘가 정규분포 평균이 뭔지 모르죠. 평균 그냥 쓸게요. M이라고 쓰고 모표준 편차가 1.96분의 1의 제곱 형태 그거를 따른답니다. 이 공장에 생산된 제품 중에 임의로 추출한 10개를 임의 추출해서 추정하여 표현 평균을 구하였다. 이 표현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제품의 길이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95% 신뢰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 얘네 둘이 10의 x제곱에 마이너스 100x 플러스 k는 0에 두 근이 알파베타라고 할 때 k값을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구해보죠. m이 뭔지 모르긴 하겠지만 m은 실내 구간이 10 이렇게 될 거예요. 구간이 이렇게 되겠죠. x파 구했고요. 빼기 1.96에 자, 요거니까요. 여기가 n니까 10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루트 n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6에 루트 10분의 1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m. 요게 x바 더하기 1.96에 1.96 루트 10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계산했을 때 알파는 x바 빼기 루트 10분의 1이고요. 이렇게 베타는 x바 더하기 루트 10분의 1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2의 x바가 나오죠. 둘 더한 게 얼마야? 10이죠. 따라서 x바가 5고요. 이렇게. 그러면 둘의 곱 알파 베타는 x바의 제곱 빼기 10분의 1이거든요. 근데 요게 10분의 k죠. 이렇게. 넣어요, 여기다가. 얘가 25 빼기 10분의 1이 k라서 250에서 1 뺀 게 k입니다. 따라서 k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까지 사용해서 푸는 문제처럼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64번 볼게요. 자,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무평균 m을 추정한 후에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자고 합니다.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 무평균 m에 대한 실내도 79.6%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집단이 분산인 시그마 제곱이죠. 그러니까 정규분포 m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해서 무평균을 추정한 후에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근데 실내도가 되게 특이하죠.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다. 실내도가 딱 떨어지지 않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요. 그치요? 실내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L이고 무평균의 실내도가 알파 퍼센트 여기일 때가 L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실내도가 알파 퍼센트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2L이다 라고 할 때 알파가 뭐냐 라는 얘기죠. 한번 해볼까? 이걸 하려면 뭐라고 했죠? 상수를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 Z를 그린 다음에 여기가 0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가 0.796이어야 돼요. 그럼 반띵이니까 여기가 0.398이어야 되죠. 맞나요? 0.398인데 어디야? 0.398이 1.27이야. 여기가 1.27이야. 그럼 요 L은 요 구간은 요때의 구간은 이렇게 되는 거지. X 바 빼기 1, 2.17에다가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 M 안 되면 구하세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이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아 L이 얘에서 얘 뺀 거니까 2 곱하기 1.27에 루트 n분의 시그마여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구할 거냐. 2L이 되면서요. 2L이면 여기의 구간이 2L이면 2를 어디다 곱해야 되냐면 여기는 2 곱하기 쓰고 여기다 곱해야죠. 2.54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 2.54가 되게 하는 이쪽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2.54가 얼마야? 2.54가 되는 애가 0.4945죠. 요만큼 넓이가 0.4945예요.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0.989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0.98 그러니까 98.9%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저 표를 잘 사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통계적 추정 꼭 다시 풀어보시고.